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영문법 실전문제 초급편 제8장 단원종합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보실 텐데요. 1번부터 6번까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He always 그는 항상 in the evening for his health 그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뭘 한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보시면 뭐예요? Jog 변형들로 쫙 보기 있습니다. 그럼 아, 매일 조깅을 한다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항상 조깅을 한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현재 시제를 찾아서 he jogs가 되겠죠. 왜?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jog가 아니라 jogs, s 붙여줘야 됩니다. 요점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항상 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 표현에서는 딱히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단서가 없기 때문에 현재형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은요. My son said, 아, 나의 아들은 말했다. that 이하를 뭐죠? he lunch yesterday. 그가 어제 저녁 점심을 skip 뭐예요? 건너뛰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어제 건너뛴 거예요. 그럼 뭐죠? 과거형을 써야겠죠? 그러면 알맞은 skip의 과거형은 skipped. p 하나 더 써주시고요. 다음 모음 플러스 단자음이기 때문에 p 하나 더 써주시고 ed가 붙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은요. I am cup of milk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우유 한 컵을 마신다라는 표현입니다. Instead of breakfast. 아침 대신에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유 한 컵을 마신다라는 표현인데 자, 매일 아침 뭐뭐 한다. 무슨 말이죠?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를 써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drink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I가 주어이기 때문에 drinks 할 필요 없으세요. 자, 1번과 3번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4번 It very hot and sunny yesterday. 어제 매우 뜨겁고 밝았다, 맑았다, 태양이 비치는 날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 수 있는 형태는 뭡니까? 비동사인데 어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거 시제를 써야겠죠? 그럼 이세 알맞은 비동사의 과거형은 뭘까요? was.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5번은요. My friend a movie star in the future. 나의 친구는 in the future 뭐야? 미래에 movie star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왜? in the future. 미래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맞은 미래 형태는요. will become이 되겠죠. 될 것이다. 자, 그럼 6번은요. the earth around the sun.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표현이세요. 그러면 뭐죠?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가 되겠죠?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건 어떤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는 항상 뭘 쓴다고 그랬죠?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현재 형태를 찾으면 go일까요? goes일까요? 이때 the earth는 3인칭 단수 is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oes가 됩니다. 이 점도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7번에서 1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이라고 묻고 있거든요. 7번에 1번부터 보시면은 He talked about her last Monday. 그는 말했다. 그녀에 관해서 last Monday. 뭐예요? 지난 월요일에. 자, 지난 월요일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그래서 talked. 과거형 쓰였습니다. 틀린 부분 없으세요. 2번은요. Her family went on picnic last week. 그녀의 가족은 go on a picnic 뭐죠? 소풍 가다, 소풍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st week, 지난주에 last week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세요. 그래서 과거 시제 went 쓰인 거 맞습니다. 3번은요 a beautiful girl sit on the bench in the park. 아름다운 소녀가 앉았다 on the bench 뭐예요? 벤치 위에 in the park, 공원에서. 자, 그럼 여기서는 현재 시제를 쓴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되어 있죠? A beautiful girl이 어때요? 3인칭 단수가 되죠? she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뒤에는 뭐다?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sit 해서 sit 다음에 s를 붙여주세요.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4번은요. James and I, James와 나는 will play soccer. 사커를 할 거다. 축구를 할 거다. next Sunday. 다음 주 일요일에 할 것이다. 자, 다음 주 일요일 뭐예요? 다음 주 일요일은 미래니까 미래 시제 will 써서 will play 가능하죠. 4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요. She was my teacher student last year. 그녀는 작년에 우리 선생님이 학생이었다. last year 작년에 해서 과거.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was 맞죠. 1번은 맞는 문장. 2번은요. People in this country. 자, 이 나라의 국민들 people 그 다음에 in this country가 뒤에서 people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doesn't know the fact. 사실을 몰랐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국민들은 사실을 몰랐다 라는 표현인데 자,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people 복수로 받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doesn't가 아니라 그냥 don't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3번은요. She looked after a little girl. 그녀는 어린 소녀를 look after 무슨 수거죠? 돌보다
그래서 어린 소녀를 돌보았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번도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4번은요. I had dinner. 나는 저녁을 먹었다. With his partner. 그의 파트너와 함께. 4번도 틀린 부분은 없으십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럼 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에는 1번 I want my son to go to the university. 나는 원한다. 우리 아들이 자, 지금 목적어가 뭘 하기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To go to the university.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2번은요. Ellie doesn't buy the dress yesterday. Ellie는 어제. 자, 어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doesn't가 아니라 뭐다? didn't로 바꿔줘야겠죠. 어제 드레스를 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된다. 3번은요. The workers will start the job tomorrow. 그 일꾼들은 내일 job을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내일 tomorrow 쓰였으니까 미래 시제 will start. 맞는 표현이죠. 3번도 맞고. 4번은요. Grandmother made some cookies for me. 그랜드마더는,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랜만에 지금 3형식 나왔네요. 뭐죠? 할머니는 만들었다. 주어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some cookies. 그 다음에 전치사 주의하라 그랬었죠. 예전에. 그래서 make는 뭘 가진다? for를 전치사로 가진다. 그래서 for me. 자,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줄 때 저희가 봤던 문장의 한 예입니다. 요 점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요.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이고요. 10번은 볼게요. 10번에 1번 Is it snowing outside now? 지금 밖에 눈 내리고 있니?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now는 현재나 현재 진행형 둘 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be plus ing 지금 현재 진행형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is가 쓰였고요. 왜? 지금 동사 그러니까 주어가 비인칭 주어 is 쓰였기 때문에 비동사 is가 쓰인 거죠. 그래서 is 쓰였고 그 다음에 snowing 동사에 ing 붙은 형태.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2번은요. Mom is trying to wake up father. 엄마는 아빠를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틀린 부분 없습니다. 비동사 지금 마음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 is 그 다음에 try ing 붙은 형태도 맞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문장. 3번은요. We were having a party that night. 우리는 그날 밤에 파티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That night 그날 밤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해서 were having we니까 알맞은 동사는 were 맞죠? So were having 3번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4번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I am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when he came here. 그가 여기에 왔었을 때 나는 클래식한, 그러니까 고전적인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가 왔었을 때 내가 듣고 있는 그 시점도 과거가 되겠죠? 그럼 과거 진행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I am이 아니라 I was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그러면 11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1번 They were playing in the park tomorrow. 그들은 내일 파크에서 놀고 있는 중이었다. 말이 안 되죠. 왜? Tomorrow는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일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were playing이라고 해서 지금 과거 진행형 쓸 수 없습니다. 1번이 틀린 문장. 2번은요. The nurse bring me some medicine. 그 간호사가 나에게 약간의 약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표현이세요. 뭐가 잘못되어 있죠? The nurse 뭐예요? 3인칭 단수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bring이 아니라 brings로 바꿔줘야 됩니다. 2번도 틀린 문장. 3번은요. His car don't work in the morning. 그의 차가 아침에 움직이지 않았다. 자,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don't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해준다면 didn't를 써야 될 거고요. 현재형을 해준다면은 doesn't로 해줘야겠죠. don't는 안 됩니다. 3번도 틀린 문장. 그럼 4번은 맞는 문장이겠죠. 하나씩 볼게요. We do. 우리는 한다. A lot of different things. 많은 다른 것들을 during vacation. 그 방학 동안, 휴가 동안. 자, 틀린 부분 없으십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2번에 1번 We often go away on weekend. 우리는 자주 go away 떠난다. On weekend. 주말마다. 자, 주말마다 떠난다. 뭐예요? 주말마다 습관적인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 시제 써서 go away 쓴 겁니다. 맞고요. often의 위치 오랜만에 볼까요? 빈도부사 어디다 쓰는 거죠? 일반 동사 앞에. 그래서 often의 위치도 맞네요. 1번은 맞는 문장. 정답 1번이고요. 그럼 2번부터 4번까지 틀린 부분 찾아봅시다. 2번 Will you came here tonight? 너 오늘 밤에 여기 올 거니? 라는 표현이세요. 자, 미래 시제 쓰였는데 will 뭐죠?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동사가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came을 come으로 바꿔줍시다. 자, 그럼 3번은요. I sometimes walk to work. 나는 가끔씩 일하러 걸어간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sometimes 위치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I walk가 되겠죠? I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walks 할 필요 없습니다. 4번은요.
Mark usually play football on Sundays. 마크는 일요일마다 풋볼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일요일마다 한다라고 해서 현대 시제는 가능하세요. 그런데 Mark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play가 아니라 plays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은 아이고 13번 보시면은 자 13번에 1번 Sam has been poor 2 years ago. Sam은 2년 전에 poor 해왔다. 자, 뭐가 안 되죠? 2 years ago. 명백한 지금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 쓸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과거 시제로 바꿔줘서 Sam was poor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요. She doesn't come to the meeting tomorrow. 그녀는 내일 미팅에 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죠? 지금 tomorrow라고 해서 지금 미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doesn't가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미래를 나타내야겠죠? She will come 정도로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will not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문자. 3번은요. They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they 다음에 get. 지금 they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get가 아니라 그냥 get 써주면 되겠죠? 혼동하지 마시고요.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She will not go to India next month. 그녀는 다음 달에 인도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달 분명히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미래 시제 써서 will not. 지금 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will not 쓴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문장. 자, 그럼 14번 보도록 할게요. He gave me a piece of used furniture. 그는 나에게 뭘 주었다? used furniture. 그러니까 중고 가구를 한 점 준다, 주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현재 시제로 써주면 give가 아니라 뭐죠? gives, s를 붙여줘야겠죠? 과거로 하면 gave를 써야 될 거고요. 아무튼 give는 안 됩니다. 1번은 틀린 문장. 자, 그럼 2번은요. She didn't have enough money to buy a new coat. 그녀는 didn't have, 갖고 있지 않았다,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to buy a new coat, 새로운 코트를 살 충분할 돈. 자, 맞는 문장이죠? 자, 하나씩 볼까요? 새로운 코트를 살 해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돈. 그리고 enough는 형용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며주지만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냥 앞에서 충분한 돈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꾸며줍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She truly liked to travel abroad. 그녀는 정말로 travel abroad 뭐예요?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잘못되어 있죠? 현재 시제에서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like가 아니라 s를 붙여준 likes로 돼야 된다. 3번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4번은요. Is the program planned by the producer? 자, 프로그램이 프로듀서에 의해서 계획되었니? 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랜만에 수동태 나왔네요. 수동태가 어떻게 된다? 비동사 플러스 PP형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지금 배우진 않았는데 다음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PP형을 해주면은 비동사 플러스 PP형입니다. 그러면 plan이 아니라 plan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Is the program planned by the producer?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에서 20번.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이런 묻고 있거든요. 자, 봅시다. 15번. He to buy some equipment to work well. 그는 어떤 장비를 사길 뭐 한다는 표현이세요. To work well. 잘 일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올게 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Need, hope, wants, may가 있습니다. 자, 우선 may는 안 돼요. 왜? 조동사인데 뒤에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 우선 탈락. Need, hope, wants. 봤을 때 뭐가 정답인 거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죠. 왜? 앞에 지금 주어가 he잖아요.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은 동사가 와야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길 원한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6번은요. Bill didn't do his job well. Bill은 그의 일을 잘 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뒤에 오신 건 뭡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와야겠죠? 그러면 알맞은 뭐야? Last Monday, 지난 월요일에. 1번이 가능하겠네요. 2번 tomorrow, 내일. 안 되죠? Now, 지금. 안 되죠? 현재 시제 써야겠죠? 4번 next month, 다음 달. 물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 달.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그럼 17번 볼게요. It raining outside when he went out. 그가 밖에 나갔을 때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왜? 그가 밖에 나간 게 과거 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올 수 있는 건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시점이겠죠. 그러면 지금 raining이라고 해서 지금 ing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과거 진행형이구나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알맞은 비동사 형태는요? It 다음에는 was.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다음 문제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usually go fishing. 나는 보통 물고기 잡으러 간다, 뭐요? 낚시하러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올 수 있는 거 봤었을 때, 자,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그러면 올 수 있는 거 yesterday, 어제 안 되겠죠? 과거를 써야겠죠? Every weekend, 주말마다, 매 주말마다 이렇게 되면 아,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Last month, 다음 달, 미래를 써줘야겠죠? Last year, 작년, 과거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럼 19번 보도록 할게요. The train to the next station now. 트레인이 지금 다음 스테이션으로, 다음 역으로 뭐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현재 진행형을 써준 게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그럼 봤었을 때 올 수 있는 거는 is going, be동사 플러스 ing, the train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를 써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3번과 4번 사이에서 정답 찾으세요. The train의 3인칭 단수입니다. 자, 그럼 20번. Light faster than sound. 빛은 소리보다 더 빠르다라는 표현이세요. 그러면 더 빨리 간다, 지금 고에, go에 어떤 변형들이 써있죠? 그럼 알맞은 형태는 뭡니까? 과거를 쓸까요? 진행형을 쓸까요? 현재형을 쓸까요? 자, 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 이건 뭐죠? 이거는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사실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현재형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찾는데, 여기서 그럼 go입니까? goes입니까? light가 3인칭 단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goes, 4번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다음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서 5번은요, 현재 완료 문장에 알맞은 부사를 고른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she has played soccer. 그녀는 사커를 해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봤었을 때 for one year, 1년 동안 해왔다,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될 거고, 2번, in 2000, 2000년에, 볼게요. 3번, yesterday, 어제. 4번, two days, 이틀. 자, 우선 2번, 3번 어떠세요? 2000년에, yesterday, 어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안 되세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는 뭐라고 그랬죠? 항상 과거 시제랑 쓴다 그랬습니다. 현재 완료형과 쓸 수 없습니다. 2번, 3번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wo days 하면은 그냥 2일. 끝이잖아요. 뭐 for two days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4번은 안 되고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럼 22번은요. I have lived in Seoul. 나는 서울에서 살아왔다라는 표현이세요. 그럼 볼까요? Since last year. 작년 이래로 가능하겠네요. 그죠? 작년 이래로 살아왔다. 그래서 1번이 가능할 거고요. 2번 tomorrow. 내일. 그래서 미래 시제를 써야 되죠? 2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one year ago. 1년 전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기 때문에 안 되세요. 그 다음에 4번 last year. 마찬가지로 작년이라고 해서 명백한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4번은 안 되고요. 그래서 since가 있는 last year, 1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럼 23번 보도록 할게요. I have finished homework. 나는 homework을, 그러니까 숙제를 마쳤다라는 표현이세요. 그럼 봤었을 때 올 수 있는 거 볼까요? 자, sometimes, often, already, so. 봤을 때 뭐가 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완료적 용법이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것은 already를 넣어서 이미 마쳤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러면 2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24번에서 5번은 보시면 24번 It's been a long time. 오랜 기간이었다. 오랫동안 되어왔다. 뭐가? I saw you. 내가 너를 본? 보시면 1번 since. since 넘어 어떻게 돼요? 너를 본 이래로 오랜 시간이 되어 왔다. 이게 뭐예요? 아, 너 오랜만에 보는구나 라는 표현이세요. 그래서 since를 넣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first면요, 너를 보는 동안 말이 안 됐어요. before, 너를 보기 전에 오래된 시간이었다. 안 되죠? 보고 난 후로, 보고 난 이래로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렸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세요. 자, 그러면 25번 보면 she has traveled by plane. 그녀는 by plane 뭐죠? 비행기로 travel 한 적이 있다라는 뭐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 for 넣으면 어때요? for 넣으면 의미 전달도 안 되고 문법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 before 넣으면요. 아, 전에 비행기로 여행한 적이 있다. 가능은 한데 왜? 지금 위치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before는 여기 오면 안 되고요. 만약에 온다면은 여기에 와야죠. 맨 끝에.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위치 때문에 안 되고요. still는요. 여전히 비행기로 여행한 적이 있다. 자, 의미상 안 되시죠? 3번은 안 되고요. never 넘어 어때요? 그녀는 비행기로 여행한 적이 없다. 그래서 4번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25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6번부터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